네, 여기는 연남동이고요. 쓰레기마트 앞입니다. 쓰레기마트는 약간 좀 독특한 곳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 페트나 캔을 가지고 가서 등록을 하면 포인트를 쌓게 되고요. 그 등록한 적립된 포인트로 그 마트 안에 있는 물건들을 현금처럼 써서 구매를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내부에 있는 물건들은 이제 플리츠마마, 이거는 이제 그 페트병을 활용해서 가방을 만든다고 합니다. 가방 하나 정도에 16개의 페트병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친환경적으로 보입니다. 벌써 디자인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엔 이제 그 칫솔, 나무 칫솔이 놓여져 있고요. 119레오는 이제 그 소방관 분들의 이 방화복을 재활용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요. 기본적으로 방수 방염 기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죠. 이 페이퍼팝은 이제 그 종이 의자입니다. 등받이 의자. 한강변이나 이런 데서 간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포인트를 쌓는 방법은 이제 버켓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 와서 자신이 가지고 온 페트병이나 이제 캔을 그두개 이제 라벨을 벗기고요. 캔 같은 경우는 이제 그캔 링을 따서 꼭지를 따서 캔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좌측에 보면 이제 쓰레기 수거기가 있습니다. 운전하면 되니까 가서 시작하기도 누르고 캔이나 페트를 넣으면 안에서 인식을 해서 등록하게 되는데 제 거는 자꾸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등록을 하려고 해도 계속 이렇게 튀어나왔는데요. 혹시나 해서 또 옆에 있는 자판기에 가서 캔을 이렇게 넣어도 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물질이 묻어있나 해서 버켓으로 가서 또 닦기도 하고 또 서면서 다시 봐도 문제된 부분이 없어서 다시 한번 넣어봐도 당연히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텝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스텝분이 이제 안에 열어서 이제 기계 안에 둘러보고 있는데요. 셀프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캔이랑 패트 올려주시면 제가 움직이는 카메라로 패트인지 캔인지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간혹 네, 결국 이렇게 스태프분의 이게 시도 끝에 이렇게 포인트가 등록이 되게 되었고요. 하지만 아래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캔이 아래쪽에서 걸려버렸는데요. 역시 그 지구를 지키는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군요. I'll be back.